자애로웠던 참스생, 전국 최초 여성, 초대 제주도 교육감. 고 최정숙 선생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의 가슴을 울리며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스승의 숭고한 삶을 기리며 세운 희망의 배움터, 아프리카 부룬디 최정숙 여자고등학교. 그곳으로 향하는 아름다운 여정을 지금 따라가 봅니다.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에서 신성여고 졸업생 선배들과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 공화국의 여자 고등학교를 설립한 과정과 의미를 소개하고 관심을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그냥 막연하게 그 빈민국에다가 최정숙 여학교를 하나 세워보자. 빈민국에는 7초마다 어린 아이들이, 15세 이하의 아이들이 조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그 가난에서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 학교만 세워보자. 지금 설립하는 곳이 부룬디입니다. 6,000평 부지 내놓겠다. 그래서 부지 내놨습니다. 우리에게 선생님이 베푸셨듯이 저희들이 이제는 갚아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최정숙 선생님이 본래 이제 그 아주 60년대 어려웠을 때도 몸소 실천하신 분이거든요. 좀 뭐 의사였었는데 의료비도 또 도민들한테 안 받고, 또 교장 선생님 하실 때는 또 뭐 월급 같은 것도 한 푼 안 받고 애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못 사는 애들한테 그냥 집에 찾아가서 결석하지 말고 오라고, 학교 나오라고 그러고.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 충원묘지에 잠들어 계신 최정숙 선생님께 참배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한평생 교육자로 사랑과 나눔, 헌신의 삶을 몸소 실천하셨던 스승.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에 나섰고 37 늦은 나이 의학을 공부해 박예 사업을 펼쳤으며 온몸을 바쳐 여성교육운동에 헌신했습니다. 또한 신성여학교를 설립하고 국내 유일의 여성교육감이자 초대 제주도 교육감을 지내며 수많은 공로를 세웠는데요. 당신은 가셨지만 이제 제주의 여성 후배들이 그 나눔과 사랑의 정신을 실천으로 기리며 이어가고자 합니다. 선생님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씩 어디로 꽂으면 좋아요. 이거 하나 딱 꽂으면. 당신이 계셨다면 제자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대견해 하셨으리라 믿어봅니다. 선생님 생각하면서 선생님 믿는 곳 갈 때까지 잘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저희들 보살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0이 넘으니까 선생님이 한 생에 온전히 나라를 위해서 저희 가난하고 힘없는 저희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늘에서 저희들 지켜보시면서 좋은 방향으로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최정수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이 정신을 널리 기리겠다는 뜻과 선생님을 추모하는 뜻을 담아서 선생님께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물품을 챙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름도 생소하고 면적은 남한의 3분의 1도 안 되는 작고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부룬디 학생들을 위해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에서는 정성껏 후원 물품을 모았습니다.
저기 애들 그곳 애들 사진을 봤더니 막 옷도 찢어지고 막 너무 애들이 옷이 많이 필요하다. 어른들도 옷이 많이 필요하다. 전혀 다 그 만들어내는 게 없기 때문에 수입품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그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는 걸 봤어요. 예, 그래서 그 어린아이 옷은 저희들이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다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국제 그 대학교 부속 유치원에 원장님께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학부모들이 저렇게 많이 정성껏 이렇게 모아주신 거예요. 아프리카 중심에 자리한 부룬디 공화국. 내전 속에 정치 사회적 혼란을 겪으며 세계에서 1인당 총수입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한 곳입니다. 제대로 된 옷은 고사하고 거친 흙길을 맨발로 다녀야 하는 아이들.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교육은 절실하지만 머나먼 꿈과도 같다고 하는데요. 그런 아이들에게 전할 옷은 물론이고 장난감, 문구류, 신발까지 다양한 물품들은 모두 도내 곳곳에서 기부를 받았습니다. 보내는 편지도 썼거든요. 네, 편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각각 학생들이 한 줄씩 써서 이제 만들어서 애들한테 전해주고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저 협력해서 앞으로 잘 자라보자라는 의미를 가진 예수입니다. 각자 자리에서 빛나고 있길. PS. 좋은 얘기죠. 어둠을 밝히는 샛별처럼 고난을 이겨내며 빛나고 있기를. 친성여고 학생들이 전하는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가 원하면 부룬디 친구들의 가슴에 닿기를 바랍니다. 아이들도 팬티 입을 위해서 행복할 것 알마. 이번 방문길에는 부룬디의 아이들을 위해서 속옷도 넉넉하게 기부받아 챙겼습니다. 최악의 빈곤 속에서 기본적인 속옷도 못 입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챙기다 보니 가져가야 할 물품의 양이 상당합니다. 되도록 많이 넣으려고 하다 보니 무게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하나하나 저울로 재면서 화물 규정에 맞췄습니다. 그 비행기의 그 저기 적재 중량이 박사 짐 하나에 23kg입니다. 그래서 23kg에 맞춰야죠. 아, 네. 일일이 지금 무게를 다 재면서 또 그래야 되겠죠. 거예요? 예,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구 반대편 먼 길을 가야 하는 만큼 포장도 꼼꼼하고 단단하게 했습니다. 박스마다 물품의 종류를 기록해 두는 일도 빼놓을 수 없죠. 사랑과 봉사로 희망을 심는 이들. 최종숙을 기리는 모임은 선생의 모교이자 학교장으로 역임했던 신성여고 출신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주여고, 서귀포여고 출신 등 뜻있는 제주 여성들과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종숙을 기리는 모임 회원들이 다시 모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인 이유는 특별한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랍니다. 글자 크게 한 건 너무 많아요. 날 좀 더 강하게 들어야 이거.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렇게 합창을 해본 지도 참 오래됐습니다. 쑥스럽고 소리도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부룬디의 아이들에게 한국의 노래와 민요를 들려주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고개를 날 넘겨
오랜만에 합창 연습을 하니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 즐겁습니다. 고왔던 여고생 시절, 환하게 웃던 추억들도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그럼 열심히 연습한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즐거운 축제에 같이 참석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연습하는 동안도 즐거웠습니다. 지구 반대편을 돌아 하루 꼬박 24시간을 걸려 아프리카 부룬디에 도착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다는 안도도 잠시 어마어마한 양의 짐을 내리고 찾느라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직접 방문한 이번 기회에 부룬디의 한 초등학교에도 지원 물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가고에마 지역을 가는데요. 그 가고에마에 작년에 저희가 초등학교를 지어준 그 학교의 어린이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제주에서 오신 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셔서 그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할 것 같아요. 카그웨마를 향해 출발. 부룬디 경찰들이 동행해 호위를 했는데요. 종족 간의 치열한 내전을 겪은 부룬디는 아직도 치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불안감을 떨치고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갑니다.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 도로를 달리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드디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부룬디 측의 즐거운 몸짓과 노래로 아이들이 손님을 반기는데요. 어딜 가도 아이들의 순수함은 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주변에 학교가 없었던 이곳엔 대부분 문맹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5월 희망초등학교가 생기면서 700여 명의 아이들이 재학 중입니다. 멀리 제주에서 온 선물이 아이들에겐 큰 도움이 되겠죠? 가슴이 일단 미어터지고요. 어떻든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는 바른 지도자, 그중에서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 교사, 이 자세,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지네요. 이름 그대로 희망이 피어나는 학교. 카그웨마 희망초등학교가 문을 열기까지 제주 출신 기업인 등 제주인들도 힘을 모아 후원했습니다. 1학년부터 7학년까지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옆에는 마을과 학교가 운영하는 염소농장이 있는데요. 염소는 마을 주민들의 자립을 위한 소중한 소득원이 되고 있답니다. 농장, 협동농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소 사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이거를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거를 식육으로 이제 먹어서 그런 저희가 몇 마리 사줬는데 그게 이제 계속 새끼가 와서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아쉽지만 어느덧 헤어져야 할 시간. 결코 쉽지 않은 만남이기에 더욱 짧게만 느껴지는데요. 밝고 깨끗한 이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미래를 꿈꾸고 부룬디의 희망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해봅니다. 그날 밤, 숙소에선 쉴 틈도 없이 회원들의 손길이 분주한데요.
부른 뒤 최정숙 여자 고등학교 입학 선물로 예쁜 가방을 준비했습니다. 애들 책가방 대용으로 만든 에코백인데요. 이 디자인은 애월고 미술고 학생들이 재능 기부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 제작한 거. 오. 지금 100개 나왔어요. 하나. 또래 친구인 애월 고등학교 미술고 학생들의 디자인이 세련되고 예쁘죠. 부른 뒤에서는 책가방도 귀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책가방 대신 비닐봉지, 그것도 없으면 책을 손에 쥐고 학교에 다니는데요. 그런 아이들에게 교육용품까지 담긴 책가방은 멋진 입학 선물이 되겠죠? 다음 날,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 회원들이 곱게 차를 입고 나섰습니다. 차렷 경례하면 안녕하세요 아마호로입니다.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아마호.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브라보. 드디어 부룬디 최정숙 여자 고등학교로 향하는 길인데요. 수도인 부준부라 시내에서 35km, 1시간여 붉은 흙이 늘어나는 비포장 도로를 달려 부반자주 르가지구에 자리한 무진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부룬디 최초의 국립여고인 부룬디 최정숙 여자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문을 들어서자 손님을 반기는 축하 공연단의 힘찬 북소리와 감사의 환호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부룬디엔 야벤다 국회의장을 비롯해 교육부 장관, 주리사 등 정부 당국자 60여 명이 준공식에 참석했는데요. 자랑스러운 최정숙 여자고등학교 표지석을 세우기 위한 제막식이 펼쳐지고 최정숙 선생님의 초상화를 학교 벽면에 거는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 여성이 배워야 한다는 최정숙 선생님의 신념이 이곳 부룬디에서도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IT 교육 기자재를 후원하며 최정숙 여자고등학교가 부룬디 여성 교육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지난 1년간 학교 건립을 위해 열심히 뛰었던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 회원들, 학교를 둘러보는데요. 총 2만 제곱 평방미터 6천여 평 부지에는 6개의 교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옛날 회원들이 그랬듯 배움의 열정이 가득한 부룬디 소녀들이 이 책상에 앉아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죠. 우리 작은 나눔이 이렇게 큰 기쁨이 되어 돌아와서 너무 기쁘고요. 여기 아이들에게 작지만 이런 걸 좀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합니다. 부룬디 최초의 여학교 최정숙 여고는 보수적인 남아선호 전통으로 교육에서 소외됐던 여성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와 잠재력 개발에 주력할 예정인데요. 9월 개교와 함께 일반 교육과 특별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 진학 등 사회 진출을 돕고 다양한 여성 전문 인력을 키워내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최신 컴퓨터 수십여 대가 설치된 컴퓨터실. 제주도가 기증한 이 컴퓨터로 현재 절실한 IT 교육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작은 나눔과 정성이 모여 이렇게 큰 결실을 맺게 된 것이죠.
개인으로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인데 여러 명이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보람 있고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부룬디 최정숙 여고에는 이 밖에도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200여 명을 수용하는 기숙사를 보고 회원들은 안심했는데요. 이곳에선 가족들의 좋은 종영, 장거리 등하교의 위험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때문에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위해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죠. 저희가 여자 고등학교를 생각하면서 걱정되는 점이 애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기숙사 시설을 같이 하자고 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완성된 후에 와보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고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돼 있고 우리 부룬디의 학생들이 이 공간에서 아름다운 추억과 희망을 잘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마침내 학교가 건물에 열쇠가 담긴 바구니가 부룬디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됐습니다. 이어서 제주도민들이 정성을 모아 기부한 선물을 전하며 준공식은 절정을 맞았습니다. 제주 신성 하이스쿨 스튜던스 레터. 하고 노래가 나오면 두 번째 노래는 그냥 이어불코다. 응, 나오는 대로 해. 끝나는 대로. 자, 잠깐만.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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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을 위해 열심히 연습한 미량 아리랑이 부룬디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구 반대편을 돌아 만난 제주와 아프리카 부룬디. 한평생 사랑과 나눔으로 교육에 헌신했던 최정숙 선생의 숭고한 삶과 정신이 이어준 아름다운 인연이었습니다. 예, 직접 와서 보니까 작은 나눔이라 생각했던 것이 여기에서는 너무나 크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너무 감동의 물결이 물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최정숙 선생님의 그 나눔과 희생 그리고 직접 실천 그런 정신을 더욱더 많이 아이들과 함께 남아있는 동안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정신으로 학교를 세우고 신상 여고 중고를 떠나서 어느 학교를 떠나서 누구나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교육에 이바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흥분됐습니다. 저는 제주여고 출신이지만 이번 부룬디 학교 여자 그 최정숙 여자 고등학교 개교식에 참석하면서 참 이쪽 아이들한테 좋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그리고 참 아이들이 잘 될 것 같아요. 그 희망이 보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 우리 나이 때만 해도 중학교 못 갔으니 당연히 고등학교도 못 갔겠죠. 그런 기억을 되살리면서 앞으로도 쉬지 않고 이렇게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 간직하고 가서 또 영원히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랑과 나눔, 스승의 정신은 빛나는 샛별이 되어 후배들의 가슴을 밝혔습니다. 그 빛이 이끄는 대로 뿌려진 희망의 씨앗. 아프리카 부룬디 최정숙 여자 고등학교가 부룬디의 미래를 밝히는 여성 교육의 산실로 성장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